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종목 웹툰스쿨의 맛집 산책 시간입니다. 금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2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예, 양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학기 초 저희 세 사람은 정말 없는 시간 쪽에서 잠깐의 시간이 남아 아 진짜요 번개같이 모였습니다. 같이 일하니까 이건 좋네요. 맞아요. 다시 말하면 외건오비와 술건오비의 차이점만큼 미약한 차이지만 어떻게 지내십니까? 수능 안 보신 분들 이해 못하시려나? 아 그럴 수 있겠다.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녹음하는 세 사람은요 학기 초에 진짜 분초 단위로 일을 할 만큼 바쁜데요 이것을 이 녹음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루에 50분을 쪼개어 남는 시간을 저희 세 명이 합쳤습니다. 엄청난 교집합이었죠. 맞아요. 이 말의 요지는 뭐다? 칭찬해 주세요. 아, 약간 불쌍하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제가 저 때문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저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번 채널 개설 이후 네, 최초로 휴방 한번 했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근데 저도 스케줄을 이때 비는지 몰랐어요. 정말 둘 중에 한 명은 체크하거든요. 아니 거의 선생님이 하시죠. 네, 근데 거의 홍쌤이 하십니다. 잊어버려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의 죄송하게도 이 뭐라 그러냐 꼼꼼함과 성실한 파트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었나 봐요. 선생님이 약간 바쁘셔가지고 못 보시는 순간 이제 빵꾸가 난 거죠. 외주를 주면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이거는 홍쌤에게 늘 제가 죄송한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못 만나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최근에 롱토비가 올라왔죠? 아, 롱토비 맞나? 아니요. 궁캐가 올라왔죠? 네. 네. 정신이 이렇습니다. 아, 학기 초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네. 저의 그 휴방 공지를 듣고 제 모 지인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야, 그렇게 비굴한 넌 처음 본다, 야. 아, 진짜요? 정말 진심으로 죄송했거든요. 아, 맞아요. 죄송한 일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 저희는 여름이 끝났다고 방심했다가 땀 범벅이 되질 않나. 온갖 것들이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학기 초입니다. 학기 초는 보통 교수들은 바쁘고요. 그 바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장 소중한 시간, 바로 웹툰스쿨 녹음 시간이죠. 그렇죠. 홍쌤과 저의 근황은 꽤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양쌤의 근황이 매우 값지고 귀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의 근황을 얘기하면 또 반복이 되는 느낌이지만 저는 또 마라톤을 뛰고 왔답니다. 이번에는 마라톤으세요? 지겹죠. 네. 아, 마라톤이란 말을 사실은 쓰면 안 되는데 다들 그냥 관습적으로 쓰잖아요. 원래는 그 40몇 킬로? 42.19. 아우 정말 야우 얄미워. 여하튼 그 대답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꼭 저렇게 대답을 하더라. 정답 42. 아, 예, 여하튼 그걸 뛰어야 마라톤인 거고 10킬로짜리는 그냥 레이스죠. 근데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관습적으로 마라톤이라 부르고 있고 이번에 10킬로를 예, 돌배 작가님이랑 단둘이서 예, 게스트도 한 명 있었지만 여하튼 예, 그렇게 세 명이서 뛰고 우와. 왔습니다. 보통 하프 마라톤이라고 하는 건 몇 킬로예요? 그게 20이죠. 20보다 예, 조금 더 되죠. 반으로 나누면 되는. 19를 반으로 나누는. 정확히 반이에요? 아니면 20으로 퉁쳐요? 아니요. 아니요. 정확히 반이에요. 그래요? 예. 언제 뛰세요? 하프 마라톤은? 하프는 뛸 생각이 없고요. 그 철인 3종을 해보려고. 진심이세요? 네네. 아 근데 긴 거 말고요. 철인 3종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올림픽 같은 코스가 있고요. 그것보다 약간 그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라이애슬론. 달리기가 5km인가 그러고 그 뭐 그런 식으로 수영 1.5km. 달리기가 제가 이 짧은 게 달리기가 5km, 자전거가 20km, 수영이 또 몇 미터 뭐 이렇게 돼 갖고 예, 좀 반 정도. 원래 철인은 수영이 1.5km.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자전거가 40에서 50km. 네네 맞아요. 그거에 딱 반 네. 정도 네. 사이즈인 그 철인 3종이 있어요. 사격이 들어가 있는 건 바이애슬론인가요? 그럼?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격은 원래 없어요. 올림픽에 보면 3종은. 네네. 스키를 신고 뛰다가 그 자리에서 총을 쏘고 다시 뭐 이렇게 있던데? 아 그거는 저기 동계올림픽이잖아요. 아. 철인 3종은 하계올림픽. 죄송합니다. 예, 네, 아 여하튼 네, 그걸 찾아보니까 종종 하고 종목도 또 여러 가지가 있길래 풀코스는 못하겠지만 일단 10km를 뛸 수 있게 되면 달리기 5km하고 수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전거는 자전거가 타는 거고 뭐 이런 이분 말도 안 되는 예. 자전거는 자전거가 타는 거. 나 자전거 그치? 못 타는데. 근데 네. 양쌤을 그렇게 몰아치는 근본 동기는 무엇입니까? 아, 그 하프를 할 거라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거기 때문에 딴 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네, 그러니까 하프를 어떻게 뛰어요 20km를. 그러니까 딴 거라도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왜 하는 거냐는 거죠. 재미 없잖아요. 안 하면 새로운 게 없잖아요.
재미있어서 하는 거군요. Something new가 필요한데요.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0km를 뛰던 사람이 20km를 뛰어봤자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뭔가 딴 옵션을 하나 붙여서 한 저분은 달이, 진짜 재미로 한 다리로 뛰기 뭐 이런 건 안 되고 뭐 재미로 점철 가장 마라톤 인생. 뭐 이런 거. 근데 해외 마라톤은 또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아, 다카기 나오코 선생님의 마라톤 책 3종 있어요. 마라톤 만화. 네. 그게 마라톤 첫 걸음인가? 마라톤 1년차. 맞다. 마라톤 1년차라는 책이 한 권 있고 마라톤 2년차라는 책이 한 권 있고 해외 마라톤이라는 책이 3권이 있어서 마라톤 만화 3부작. 한숨쉬지 마세요. 제가 사갖고 교수님한테 안 그래도 빌려도 일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 500m도 못 걷던 저질 체력인 만화가가 마라톤을 위해서 갱생하여 호놀루루 마라톤 완주까지 가는 엄청 돌배 작가님이잖아요. 네. 가명이신가 봐요. 네네. 여하튼 그런 두 가지가 아니죠. 예, 두 작가님을 본받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예, 여하튼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는 철인 3종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10km를 뛰던 사람이 20km를 뛰는 건 별로 놀랍지 않은 것 에필로그는 같아서. 에필로그는 뭐 부상 재활편인가요?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왜 네. 그 웹툰계의 가장 큰 스피커이라고 할 수 있는 웹툰 스쿨. 당연히 네네네.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웹툰 작가거나 지망생입니다. 네네네. 그분들은 썸띵 뉴가 필요하면 플스를 켜지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들으시기에 신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물어봐도 됩니다. 그러게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네. 저는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할지는 모르고요. 아마 마흔쯤에 하지 싶어요. 마흔 가까이 오셨잖아요. 아, 내가 그 말 하려다 안 했단 말이야. 아, 이게 동년배의 예의라는 거고요. 이제 왜 막 해. 아니, 저분은 하셔도 돼요. 저희보다 위잖아요. 그래, 누나니까 해요. 아, 먹였다. 자, 여러분. 액면가가 액면가요. 와. 이렇게 되면 저를 매기는 거죠, 누구님.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홍쌤과 저희 근황도 하긴 할까요, 좀? 아, 근황이요? 네, 근황. 뭐 있으세요? 아, 저도 그래서 자극받아서 한 주말 이틀 정도는 주말에 좀 뛰어봤어요. 개천가를. 네, 근데 힘들더라고요. 안 하다가 또 하니까. 뛰면 힘들죠. 네. 힘들었어요.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12km를 어떻게 뛰었지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었고. 아, 그 궁금해요. 네. 혼자 뛰면 힘든데 다 같이 뛰면 덜 힘들다는 말을 들었어요. 덜 힘들었어요,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동료 효과인가요? 뭐. 저는 확실히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패 끼치면 안 돼. 아, 역시. 이게 되게 심했어요. 이게 되게 강했어요. 정말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애니어그램 6번과 7번. 재밌어서 뛴다. 패 끼치지 않기 위해 뛴다. 저는 상품 받으려고 뛴다. 뭐 이런 정도거든요. 네, 진짜 상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 혼자 뛰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예, 기록이 안 들어오게 되면 너무 미안하다. 그 생각 때문에 그렇네. 처음에는 그래서 다른 이동호 교수님이랑 게임스쿨 교수님이 페이스를 맞춰주시는데 아, 이분이 이렇게 뛰어주시는데 내가 뛰어야 돼 그래도 이러면서 억지로 막 뛰다가 정말 도저히 못 뛰게 됐을 때 먼저 가세요. 저는 좀 걸을게요. 그러면서 걷다가 네. 온갖 생각이 막 들었는데 중간에는 확실히 돌배 작가님께서 주신 그 에너지 겔 그것의 네네네. 덕분이었습니다. 그 중반 이후로는 아니요 심리적 효과에 그건 플라시보 효과고 본인의 힘으로 뛰신 겁니다. 아니 그거 진짜 아니에요. 굉장해요. 본인의 힘이 아니고요. 에너지 계의 힘입니다. 그거 합법적인 도핑이에요. 맞아. 그거 에이. 너무 초고열량 힘이 없었죠. 눈이 확 떠지고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실제로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거 먹었을 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먹으면 반짝하고 힘이 솟을 수 있는 되게 작은 어떤 음식입니다, 여러분. 네네. 그 실제로 뭐 바이크 선수들 달리기나 자전거 선수들이 이렇게 쟁여놓고 가면서 먹는. 네. 근데 그게 그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요. 근육에 글리코겐이 소모됐을 때 글리코겐을 가장 빠르게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예요. 탄수화물 중에 하나인데. 근데 네. 거꾸로 말하면 정말로 한계까지 뛴 사람일수록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신 거예요. 이번에. 그런 거예요. 진짜 힘들었나 보다. 맞아. 적당히 입이 심심해서 뛰다가 중간에 꼴랑 먹잖아요. 그럼 그냥 달고 말아요.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네. 진짜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냥 아니 뭐 기분이 좋기야 한데 그쵸. 이런 새로운 게 있네. 그냥 그것뿐이지. 딱히 뭐 힘이 장난 아니었어요.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였어요. 다리 근육이 네. 끝까지 다 쓴 거지. 아 그때 먹으면 이렇게 뿅 하고 넣어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나 정말 이제는 이건 해도 뭐고 그냥 못하겠다 라면서 계속 걷고 있었는데 중반에 딱 그 하프를 이렇게 돌고 나서 그 아, 이거 났군요. 먹으라고 했지? 그래서 먹었어요. 옛날 그냥. 얘기에 나오잖아요. 위기가 닥쳤을 때 풀어보아라. 아, 맞아. 세계의 주머니. 비난주머니. 돌배신님이 돌배신에게 주신. 돌배 선녀님의 아이템을 깠더니 글리코겐을 주었다. 진짜 무슨. 너무 재밌다, 이거. 네.
저는 요즘에 근황이 인생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또 하나의 세계로 우와. 막 들어갔어요. 우와. 근데 그게 뭔지 아니 부끄러워서 못 가겠고 나중에 어? 좀 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안경을 축혀 올리면 놀랄만한 영역이긴 해요. 뜨개질? 아닙니다. 그건 원래 저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아 정말요? 아, 십자수 하셨잖아요. 뜨개질은 못하는데 저 바느질 못해요. 뜨개질도 못하고 저는 이제 요거는 진짜 내 주변 사람들이 가장 내가 들어서지 않을 것 같았던 영역이래요. 탭댄스?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요 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어가면서 헤어 디자이너 이쪽으로 이미 충분히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아, 왜 그렇게들 했는지 알겠다도 패션. 알게 됐고 네? 네일 아트 알게 됐고 아 그리고 이곳에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알게 됐고 저는 이제 좀 더 나중에 그루밍 아, 그루밍은 뭐 그렇진 않고 그루밍은 뭘 해 좀씩 네. 아무튼 뭘까? 아, 나의 함정카드를 잘 벗어놓고 아 근데 정말 신기한 세계더라고요. 정말 넓은 세계고 어, 정말 너무하신다. 저렇게 그 넘어가 문턱에만 잠깐 궁금한데 걸터 앉아봤는데 네 어, 알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뭔가 두 분이 직접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네. 눈치를 채실 만한 영역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뭐지? 이제 말하겠죠. 아 이게 제가 재봉틀로 만든 바바리랍니다. 뭐 이런 아,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도 정말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무료한 나날이 이어질 것 같은 세계잖아요. 그럼요. 마감이 계속되는 만화가가 아닌 이상 고통 아니면 무료함 둘 중에 하나인 이지선다 이 생활에서 하나 있을 만한 즐거움을 주기 위해 오늘도 저희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마침 산책 새로운 책에 들어가는데요. 이 책은 정말 저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요. 마침 산책이 시작되고 가장 어떤 원류,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어떤 그 원전에 접근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책이 뭔지 한번 까보도록 하죠. 마침 산책. 네, 오늘의 책 무엇입니까, 양 선생님? 만화의 이해. 언더스탠딩 코믹스. 우와. 이 책의 제목에서 우화가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책일까요? 만화에 대해서 배울 학자를 쓰고 익힐 습자를 쓴다면 그런 딱 한 권의 책만 골라야 된다면 이 책이죠. 와 아, 멋지다. 저렇게 표현을 하냐. 사람이 아, 다행이다. 대박이다. 잘 됐나 봐. 아,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을 가르친답시고 앞에 서잖아요. 예. 근데 가르치고 하다 제가 지금 가르친답시고라고 쓴 거는 사실은 아직도 학계에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데 99.9%의 뭐랄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잖아요. 여전히 이게. 논란이 있죠. 모든 창작의 이론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네. 창작에 붙는 순간 언제나 맞아요. 그 근본적 논란은 있죠. 있죠. 가르칠 네.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맞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는 학교고 웹툰 스쿨도 스쿨이고 청강대도 대학이기 때문에 배울 학자가 붙는데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늘 강조를 하거든요. 네. 배울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창작론을 갖고 있다면 무시해도 된다. 그렇죠. 그걸 근저부터 뒤집어 흔들 생각은 없다. 다만 그럼 대학에 왜 왔니? 뭐 약간 이렇게 되기는 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배우는 그렇죠. 기관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가르칠 수 있는 부분만 가르쳐야 되지. 저희가 명상을 가르치진 않잖아요. 명상을 하면서 자기 안을 잘 들여다보면 그곳에 있는 외로운 나에게 말을 걸어서 그 아이가 영감을 줄 것이다. 뭐 이런 걸 가르치지. 근데 그 지금 한 말이 틀린 아, 말은 또 아니잖아요. 스토리텔링이 이제 첫 시간에 그걸 가르치긴 합니다. 아, 가르치시는군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만화 요정을 불러내는 법. 네네네. 아, 저건 1학년이니까 괜찮아. 뭐 맞네 맞네. 네네네. 그렇기는 한데 여하튼 그래서 배운다라고 마음을 먹은 만화라는 건 사실은 배우지 않아도 그릴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네, 그렇죠. 그럼요. 근데 어떤 누구든지 하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왜 이렇지? 어, 내가 이게 맞나?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만화를 혼자서 막 새벽 파던 사람이 어, 내 만화 지금 8페이지째인데 대사가 하나도 없어. 이건 만화가 아닌 걸까? 따위의 생각이 들어버렸다고 합시다. 이게 들어버린 순간에는 되돌아올 수 없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기 전에는. 그렇죠. 어느 날이 기억이 나냐면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애 편지라는 걸 써본 아, 그날이 네. 기억나요. 언제나 일기를 네. 써서 네, 네. 일기장을 검사받고 네. 가나다를 떼었으니 글자를 쓰고 네. 이 말을 하고 글자를 쓰는 것이 일상이었다가 네. 어느 순간 네, 네. 처음으로 좋아하는 애한테 연애 편지라는 걸 쓰는 그 순간이 기억나요. 네, 네, 네. 말을 와. 고르는 나. 아, 네. 아, 멋지다. 매일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고르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맞아요. 그 순간 나는 말하기와 글쓰기가
연구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구나라는 깨달음을 한 거죠. 더 잘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그게 몇 살인지 얘기 안 했는데요. 아 그런가요? 아 함정 지금 본인의 경험에 이입해서 생각하셨어. 이른 나이에 연애 편지 쓰셨군요. 당연히 그러지 않나? 아니 저는 사실 연애 편지보다 일기를 했을 때 그런 느낌을 했거든요. 잘 쓰고 싶으셨구나. 네, 되게 네. 잘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맞아. 그 내가 여러 겪은 그런, 맞아, 그대로의 맞아. 일을 쓰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윤문하고 싶고. 맞아. 아 근데 저런 네.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교수님. 그럼요. 그래서 교수가 네. 되셨나 봐요. 저 일기 쓸 때는 그냥 말했잖아요. 재밌었다. 네, 그냥 이렇게 뭐뭐 했다. 참 재밌었다. 즐거웠다. 하지만 연애 편지 쓸 때 윤문을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 이 단어 말고 뭐 멋있는 거 없을까? 이렇게 그렇구나. 쓰면 상대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를 보잖아요. 독자를 인식하게 그렇죠. 되고. 네. 즉 콘텐츠 창작자로서의 네, 이종범의 첫 날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들을 사람을 상정해서 네, 네. 방법을 고민한다. 네. 그 자리에 그리고 한 번씩 계속 서보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중요한. 물론 결과는 제 실패입니다. 아니 뭐 안 물어봤거든요. 아, TMI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 아 아무도 안 물었는데 안타깝다. 콘텐츠 시장의 어목함을 깨달았어요. 아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만화를 학습한다는 전제를 달기 시작하면 오직 한 권 제일 먼저 손에 들 수 있는 책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길로 네. 와야 됩니다. 요길로. 다른 데로 가실 데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냥 요길로 오셔야 다른 돼요. 다른 데 가셨다가 결국엔 와요. 맞아요. 맞아요. 스콧 맥클라우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만화에 적을 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고 그렇지 그렇죠. 않은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네. 테드 강의 같은 걸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 그 스콧 맥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만화 이론가로 이름을 날리게 된 계기가 된 책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되게 야망 넘치는 제목에 걸맞는 내용. 만화를 맞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만화에 대한 만화책이고요. 네. 만화 이론을 만화로 그렸고요. 만화에 대해서 이해시켜줄 수 있는 내용을 만화로 그렸습니다. 네. 즉 만화책이죠. 그렇죠. 현재 저희 앞에는 만화의 이해라는 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 종류지요. 아 부럽다. 이 구판 심판이잖아요. 구판 네. 심판. 그 양쌤은 굉장히 요즘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심판이에요. 제가 배움이 짧아서 그만. 아씨 나도 중고시장에서 살 거야.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만화의 이해 책 내용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왜? 그렇겠네요. 뭐, 이 책에 얽힌 얘기. 우리의 아, 맞아. 기억. 그것만 해도 끝이 없어. 우리 만화가들에게 만화의 이해가 무슨 책인가? 이거 얘기하다가 한 50분 지날 수 있는데 장난 여러분, 아니죠. 이해해 주세요. 원래 프롤로그 재밌게 하면 재밌잖아요. 맞아요. 다음 시간부터 만화의 이해 1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부터 자꾸 좀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아무 충격도 없었다 한다면 딱 두 종류인데요. 만화에 대해 별 고민이 없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약간 이미 도통하신 아. 예, 본인의 만화 세계가 완전히 있어. 아니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 뭐 이럴 네, 예, 둘 중에 하나인데요. 후자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0.00001%밖에 없을 것이므로 네. 아마도 전자입니다. 조금 고민을 더 저는 하셔야. 세 번째였어요. 뭐예요 그건? 세 번째. 졸라 멋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아 저런 아 맞아 맞아. 그런데 그게 있... 맞는 말이죠. 아, 그래서 맞아. 지금 세 종류의 네. 책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종모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게 이게 우리나라 초판이라서 그걸 추산하면 굉장히 어렸을 때 보셨습니다. 네. 95년도 제가 13살 때입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때 이 책을 사냐고.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요. 네, 여러분 만화의, 대단하다. 만화의 이해는 총 두 명의 분들이 고재경 이무열이란 분이 번역하신 구판이 있고요. 그쵸. 김낙호 캡콜드님이 번역하신 맞아, 신판이 맞아. 있습니다. 네네. 아름드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게 구판인데 네. 때는 바야흐로 중1. 네. 저는 중1이었어요. 네. 그리고 여자 하이가 한 명 전학을 옵니다. 네. 연애 편지를 썼던 그때인가? 아닙니다. 그거 훨씬 전이고요. 말투가 이상한데. 여자 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그 아이가 썸을 탔어요 저와. 어, 네. 근데 썸을 네. 타니까 서로를 탐색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네. 뭐 어린 중학생 1학년 이종범에게 대해서 탐색을 하면 네. 매우 얄팍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단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저는 만화를 좋아하는 오타쿠다. 네. 근데 그 아이가 네. 도서관에 가서 공부, 그게 성실한 아이였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아마 지금 뭐 하고 있으려나 뭐 강사 같은 걸 것 같은데 썸을 타던 그분은 만화 도서관에 가서 보다가 만화라는 글자가 들어간 책을 한 건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 제 생각이 나서 빌려온 것이죠. 아이고, 네. 그 나한테 너 만화 좋아하잖아. 와. 이런 책을 빌렸어. 네, 이럴 때 네. 무슨 음악이 깔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물론 그 포카리 스웨트 아니요. 아 그런 음악. 다스베이더의 테마가 떠오르는데요 제 머릿속에서. 왜냐하면 썸이 아니었나 봐요. 만화의 이해라는 책을 들고 네. 당연히 처음 보는 책이죠. 네, 네. 하지만 얄팍한 중일 남자애가 네, 네. 잘 보이고 싶은 여자애 앞에서 네. 보여줄 수 있는 네. 기만적인 행동은 뭔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다. 모르겠어. 어떡해. 아 이거. 아, 이거.
이 책. 아, 뭐 좋은 책이지. 막 이러면. 아, 그래서 저는 네. 철저하게 기만하는 데는 실패했나 봐요. 어, 네. 아직 못 읽어봤는데. 아, 순수하네. 유명한 책이지. 네. 처음 봤습니다. 아, 진짜요? 처음 본 책이에요. 하지만 유명한 책이지라고 얘기하고. 네. 왜냐면 1판 1수에 나오자마자 빌린 거니까. 아, 근데 친구가. 진짜 대단하다. 그 나이에 이거 보신 사람은 아마 선생님밖에 맞아요. 없을 거예요. 중1 때 이 책을 딱 보고. 네. 분명히 직감했거든요. 네. 그 전까지 일러스트 따라 그리고 네네네네. 애들이 좋아하는 그림 그려주고 네. 만화가가 될 거라고 말로 말하던 사람에게 네. 있어서 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네. 그 광대한 너비를 살짝 맛보게 해주는 그 압도감은 있었어요. 네네네네. 이거 잠깐만 내가 하려는 게 이거라고? 이런 네네. 거라고? 라는 그 소름은 기억이 나요. 네네. 그리고 정보적으로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아, 굉장히 멋진 고백이다. 그리고, 그리고 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걸 사서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솔직히 제가 카운트를 하다 말았는데 네. 솔직히 카운트를 하다 말았는데 네. 82번째 읽고 나서 안 썼습니다. 이래서 만화가 교수가 됐구나. 무슨 말이냐. 1년에 한 대여섯 번씩을 매년 본 거예요. 이 책은 진짜. 그러니까 저에게 이 책은 네. 만화의 성서. 거의 네. 챕터별로 외우고 있는 아, 네. 그런 책입니다. 그렇군요. 두 분에게 이 책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되나요? 앞에 삐뚤삐뚤하게 이종범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그렇진 않고 안타깝다. 이래서 사인을 해. 아, 많이 봤던 챕터가 약간 좀 누렀네요. 누르긴 하네요. 아, 뭔가 이런데 왜 중학생이면 와. 좀 감성적인 거 써놓잖아요. 뭐 낙엽이 유난히 노랗던 날 종범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 종범도 아니야. 중이 때문에 중일 때면 막 JB 막, 아니야. 뭐 벨파이어 막 벨타이거 막 이런 거 막 써갖고 쩐다. 네, 제가 중학생의 심리를 잘 알죠. 근데 사실 제가 그랬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 왜냐면 이 책을 사놓고요. 네. 나중에 가서 고등학교, 대학교쯤 됐을 때는 이제 신판 이 다음 거 사가지고 네네. 그거를 주고 요건데. 아, 맞아. 이게 그쵸. 이어지는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만화의 미래, 만화의 네. 창작. 네. 하지만 그 세 개 중에 뭐 하나 꼽으라면 이 책이죠. 당연히 그렇죠. 이거죠. 이분은 왜냐하면 후속편을 쓸 생각이 없이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는 기분으로 쓰셨을 테니까요. 그쵸? 맞아요. 네. 이 첫 번째 책머리를 보는 순간부터 직감했어요. 아, 대단한 책인 것 같다. 자, 두 분에게 있어서 이 책에 대한 어떤 역사 궁금합니다. 네.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네. 아, 네네네. 아, 예. 저는 굉장히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아마 금방 끝날 텐데요. 네. 제가 대학원생으로 대학원에 늦깎이로 들어가서 저는 그 당시에 이미 스토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토리를 쓰면서 대학원을 들어가갖고 이제 뭐를 연구할 거냐, 만화를 연구할 건데요, 웹툰을 막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학술적인 질문이 쏟아지죠. 보통 신입생에게는 이제 그것은 연구 주제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는 굉장히 많. 근데 그게 진짜로 기세를 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맞아요.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더 크면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 이해를 하는데 학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깎아내서 남는 하나의 질문을 찾기 위한 과정인데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렇고 때문인데요. 막 그러고 얘기를 하면 이제 다 돌아오는 얘기가 그거는 너의 뇌 비셜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이 생각이지 그거를 이제 증명할 방법이 있냐 그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게 있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만화과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화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전무한 상태였고 네네. 커뮤니케이션 이론 이런 거는 조금 배웠지만 이게 만화에 바로 붙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쵸. 그래서 만화의 학자를 엄청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계속 중복되는 이름이 스콧 맥클라우드여서 왜 자꾸 나오는 거지? 이것이 만화에 대한 엄청난 이론서인가 봐. 그래서 갔더니 만화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마 홍남주 교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논문에서 학술적인 그것도 굉장히 권위 있는 논문에서 레퍼런스로 만화를 꼽는 일은 없어요. 맞아요. 아마 이 책밖에 없을 네네네.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사람이라도 굉장히 권위 있는 레퍼런스로 갖고 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와, 근데 만화였어. 스콧 맥클라우드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했듯이 막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야. 하이데거 이런 거랑 같이. 네네네. 멋있다. 하이데거랑 니체랑 같이 나오다니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만화야. 정말 그 간지는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이게 만화라는 사실에 대해서 야 무슨 만화로 레퍼런스를 삼냐라는 말조차 하지 않을 정도인 거예요. 맞아요. 말하는 순간 본인의 바닥이 드러나죠. 네네네네. 그래서 다들 이거면 찍소리를 못하게 만드는 만화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서 이것은 수학의 정석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사고 다음 책도 사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던 네. 네, 그런 책입니다. 이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는 홍란지 박사님. 왜냐면 네. 한국에서 만화를 논문을 쓰려고 뭘 찾아보면 홍란지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스콧 맥클라우드 같은 분이죠.
그래서 웃으면 안 되지. 욕하려는 건가? 그래서, 먹이려는 거죠. 아니, 그만큼 많이 레퍼런스로 인용됐던 홍란지 선생님께는 아, 이 책이 네. 어떤 책? 아, 저는 이 책을 이종원 교수님이 초판인데 저는 4쇄를 샀더라고요. 아, 그런 거에 경쟁심 네. 느끼지 마세요. 아, 너무 의기양양하시길래 제가 쓱 봤더니 네. 아니 근데 제가 99년도 판을 샀어요. 네네. 근데 저는 제가 만화를 좋아했고 저도 만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했고 그려왔고 만화 학과를 들어갔잖아요. 그쵸. 99년도면 이제 세종대 학교 들어갔을 3학년, 때군요. 3학년 네. 때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화의 이해를 처음부터 이게 레퍼런스로 뭔가 참고도서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고도서니까 사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분명 1학년 때는 막 정말 여러 가지 참고도서는 다 샀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학자는 다르다. 학자는. 네, 근데 99년도 그러니까 2000년 이렇게 되면서 졸업작품을 해야 될 시기가 오면서 제가 약간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왜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작품을 만들 때 불안하니까 창작을 무조건 해보고 만다라는 식의 부류가 있고요. 네. 한쪽 부류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우선 더 많은 취재나 이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만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만화를 제대로 그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고 찾다가 이 책을 사게 됐어요. 네네. 큰 서점에 가서. 네. 근데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은 이렇게 어려운 거였다고? 라는 생각이었어요. 다 비슷했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만화학과 학생인데 어려운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였다고 하는 거에 한 방 맞았었어요. 어어. 그때 약간 충격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껏 배운 게 뭐야? 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맞아, 이 책은 그렇죠. 이 책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셨고 이분이 원래 만화가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만화를 오랫동안 그려왔던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이 원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깊이 탐구하다 보니까 그 어느 공부하던 학자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하게 됐고 그것을 만화로 만화라는 이론을 그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받았고 나중에 저는 저희 지도 교수님께 그런 식의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너도 만화를 그렸는데 니도 뭐 만화로 그려야지. 와. 그래야지 네가 인정받지. 뭐 이런 식의 비교를 당하기도 스콧 했어요. 스콧 맥클라우드처럼?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이 바닥에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식이었던 거죠. 네, 아, 네.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고 귀감이 될 만한 레퍼런스인데 그것과는 또 별개의 입장에서 나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공부할 거리를 안겨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식의 그런 책이죠. 네. 이게 실제로 학자의 길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 네. 사실은 이제 만화 이론계의 거의 정점에 있는 분이 만화가다. 네. 이거랑 만화 이론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만화 이론가다. 이거 약간 달랐거든요. 저에게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 스콧 맥클라우드가 Zot라는 만화를 그렸던 걸 보고 찾아봤던 말이죠. 네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감상은 잠시 보류하도록. 아, 네. 만화 이론가로 대단하구나. 아, 네. 아, 재밌습니다. 좋은 말 할 거. 만화의 이해를 그래서 저희처럼 계속해서 뒤적이어 왔던 사람들은 이 방송을 듣고 반가울 거고 저기 껴서 같이 얘기하고 싶다라고 느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맞아요. 하지만 네. 아직 이 책의 표지를 봤지만 본 적 없거나 초반부에 좀 어려워서 그냥 드랍하신 분들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한번 그래도 쭉 가볼까라고 느낌이 드신다면 저희는 네. 그게 이번 에피소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두 분이 하신 얘기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 이제 중학생 때 보신 분과 대학교 초년생 때 보신 분 그리고 저는 대학원을 늦게 갔기 때문에 이제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날 거 되게 늦게 봤다는 뜻입니다. 늦게 접했잖아요. 10년 넘네요. 10년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제일 잘 익히냐면 나에게 어떤 고민이 있었을 때 그걸 맞아요. 찾으면 제일 좋은데 맞아요. 고민이 별로 없었을 때 보면 아니 이런 것까지 고민거리야? 뭐 이렇게 되면서 맞아요. 엄청 큰 너무 충격을 어렵다는 생각에 읽히지가 않죠. 뭐 아, 저 실제로 참 지금 말하다 생각났는데 동료 만화가 중에 한 분 그분도 지금은 십몇 년 지났으니까 생각이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좋아갖고 충천을 했더니 네. 예, 저한테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근데 이제 제가 상처받지 않겠네요. 근데 만화가 중에 이런 거 고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되짚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10몇 년 전이요? 저 그거 되게 네. 네.
어떤 감정인지 아시겠죠. 그게 11년보다 안쪽이면 그분은 틀렸습니다. 저는 만화가가 된 이후지만 고민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니 물론 그 사람은 자기 주변이나 그러니까 뭘 저런 걸까지 맞아. 저렇게 이론화해라는 기분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일맥상통한데요. 만화는 배울 수 있는가랑 일맥상통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쵸. 이걸 학문화하려면 구조가 필요한데 구조화하지 않고도 만화는 사실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요. 네, 감각으로. 네, 감각으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을 잠깐 덮고 네. 만화를 배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지점에서 저희 세 명이 수다를 네. 떨어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특집이 나올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거를 네.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나중에 네. 저희가 그 다룰 책이 더 이상 없을 때. 아 그때 네. 특집으로. 아, 왜냐면 중요하잖아요. 저희 세 그럼요. 저희 세 명은 사실 의견이 비슷할 거야. 저는 그리고 만화를 창작하는 분들에게 네. 이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얼마나 많은 이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요. 내 수업이 얼마나 필요하니라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동기부여를 굉장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제가 만화는 만화는 배워야 그릴 수 있어라는 말을 전면으로 부정하면서 네. 만화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도움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탄생하게 된 그날 네. 다시 말하면 그 연애 편지 쓰기 시작할 때 네. 더 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딱 그거죠. 네 맞아요. 만화에 대해서 그냥 그리면 되는데 왜 배우냐라는 누가 물어본다면 네. 조금 더 홀리고 싶었고 조금 더 알고 그리고 싶었다 이걸로 맞아요. 결국은 귀결될 텐데 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챕터별로 이제 나중에 볼 텐데 보게 되면 아니 만화의 말풍선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나머지 맞아. 말풍선이 있어야 만화야? 라고 누가 말할 때 아니지 곤도 있잖아 라는 말을 다들 못했다 네.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네. 이 책의 첫 챕터에 네. 네. 만화는 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스콧 맥클라우드 자켓가 나와서 맞아요. 온어케죠 온어케. 맞아. 온어케가 나와서 네. 막 이제 논리적으로 만화의 정의를 세워 나갑니다. 썰을 풀죠.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요. 네. 저의 논리 구조, 논리 전개 방식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소거하고 네. 논리적으로 쭉 체인을 만들어서 결론까지 다다르는 일종의 습관 같은 훈련을 중1 때 이 책에서 시작했던 거였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어? 놀랐다. 근데 그 흐름이 사실 홍단지 교수님 논문 처음 배울 맞아요. 때 논문 서론 1장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쓰죠.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 근데 이 점은 이러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얘기하죠. 이건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이러한 점에서 문제적이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막 그러다가 끝에 가서 그래서 내 말은 막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굉장히 논문적인 책. 맞아요. 일부러 네. 스스로를 반박하잖아요. 네. 만화는 당연히 글과 그림이 있지. 누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면 글이 없으면 만화가 아니야? 그럼 스스로 고민하다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컷이 연결돼야지. 그럼 한 컷짜리는 잠깐만. 이런 식으로 맞아요, 스스로 맞아요, 반박하는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만화의 각 요소들을 파고 들어가는 책입니다. 네. 이 책에 대해 더 얘기하고 싶은데 책머리에로 들어갈까요? 책머리부터 하나요? 책머리가 재밌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어려운 책이라고 말했지만 네.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재미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되게 어려운데 재밌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네. 그리고 특히 만화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더 재밌으실 거예요.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네. 참 궁금합니다. 청강대 만화 콘텐츠 스쿨에는 만화의 이해라는 동명의 수업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 수업을 오래 이끌어 오신 홍란지 박사님. 네. 이 책의 내용에 내용을 베이스로 삼아서 구성된 수업인 건가요? 맞아요.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만화의 역사만 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만화의 이해를 조금 듣고 재밌었다 하시면은 이 책을 펼쳐보셔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실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이 책을 먼저 좀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런 학생들이 만화의 이해를 들으면 아, 저 내용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 만화의 네. 이해라는 그 강의가 네. 마침 산책 느낌을 해주는 거군요. 그럼요. 네. 같이 가주는. 같이 가주죠. 늘 듣고 싶은 강의입니다. 저도요. 그리고 전 늘 필수 수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화의 이해 필수 수업 많이 있어요? 아니었다가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될 것 같은 게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배운다는 각오를 다지게 하는 책이기도 해서요. 맞아요. 예, 조금 그 뭔가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하자니 공중파지만 뭔가 약간 그 길을 죽이는 네. 그러니까 배울 준비가 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요. 자세를 잡게 만들죠. 네, 배울 뭔가, 자세를. 네, 뭔가 약간 뒤로 이렇게 막 기대서 뭐 방만하게 앉아 있다가 정좌를 하게 만드는. 그렇지. 네, 각 잡고 앉게 되죠 이 책을 보면. 맞아요. 이 스콧 맥클라우드라는 오너케로 시작합니다.
저희는 책머리이고 심판은 들어감이었군요. 요런 또 차이가 있구나. 재밌네. 재밌네요. 아이 진짜. 이거 저하고 양쌤하고 한번 그 대화로 책머리를 한 페이지짜리 책머리를 재현해 볼까요? 대사가 많으니까 저는 친구 역할 할래요. 제가 할라 그랬는데. 그럼 나레이션 아주 짧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오랜 친구인 매트 피젤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봐 스콧. 저도 끝났는데 이제 뭘 그릴 텐가? 아 글쎄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만화에 관한 만화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화의 역사 같은 거 말이야?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역사도 포함되긴 하지만 그보다는 만화라는 예술 형식과 그 가능성 그리고 제작법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거지. 말하자면 만화를 어떻게 정의할지, 만화의 기본 요소가 뭔지, 독자들이 만화의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같은 것들이야. 또 연상에 대한 얘기도 있어. 만화의 칸과 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 말이야. 그리고 만화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글그림과 줄거리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또 만화랑 예술 일반을 함께 포괄하는 창작의 문제도 다루고 싶어. 그런 거 하기엔 자네 좀 어린 거 아니야? 이게 책물이. 점점점점점. 작가의 포부. 네. 그리고 작가가 갖고 있는 포부가 굉장히 야망 넘치는 것이다. 그 자기는 그 능력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겸손함을 한 대에 담고 있죠. 마지막 컷이 아주 좋죠. 네. 마지막 컷. 점점점조차 없는 그냥 공백이거든요. 멈춰 있어요. 네. 멈춰 근데 이런 있어. 거를 제가 설명하면서 종종 쓰는 게 이것은 말칸이 없는 것 같지만 말칸이 없음이 말칸 역과 말칸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칸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말칸이 그쵸. 없는 컷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알쏭달쏭하게 하곤 하는데요. 근데 지금 들으면서 느낀 건데 심판이랑 구판이랑 은근히 번역 차이가 좀 나서요. 심판을 맞아요. 사시는 것도 좋을 것 심판이 같아요. 심판이 낫죠. 사실은 번역의 어투는 심판이 좀 자유로워. 네, 좀 네.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죠. 아, 그것보다 내용을 조금 그 약간 그 어느 부분이었냐면요. 네, 네. 독자들이 만화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하는 것 말이야가 여기선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의 정신이 만화 언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더 이쪽이 직역인데 맞아요. 더 받아들이기는 그러니까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과적이랄지 논리적이랄지 김낙호님 나와요. 네, 네. 아, 만화의 그렇게 정신이 네 우리의 정신이 만화 언어를 어떻게 처리하고 정신이. 있는지 아마 프로세스 단계라는 뜻일 텐데 네. 예, 훨씬 좀 학술적인 느낌이 이게 들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말이 좀 더 맞아요. 맞다는 맞아요. 것을 알 수 있죠. 맞아요. 저게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려준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심판사세요 심판. 이 책은 보통 여러분들이 처음 딱 펴게 되면 이 책의 구성, 목차, 뭘 다룰지 같은 것들을 한 페이지짜리 만화로 그려놓은 셈입니다. 네. 여러 번 읽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80번 넘는 독서가 전부 다 통독은 아니었어요. 발초독도 있고 네네. 하지만 언제나 들어가며 즉 첫 장은 여러 번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정말 잘 쓴 첫 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총 몇 챕터로 되어 있냐면 총 9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 읽고 나서 마지막 9챕터를 읽을 때쯤에는 정말 막 고향감 속에서 막 만화를 그리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데 쭉 한번 순서를 읽어주시죠. 챕터 순서를. 예. 첫 번째 챕터가 기록을 정정하기. 약간 모호하죠. 두 번째 만화의 어휘. 이것도 어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얘기를 해두고요. 세 번째 홈통 속에 흐르는 피. 이 컷과 컷 간의 간격을 거터라고 불러서 이거를 네. 이제 홈통이라고도 하고 뭐 예, 부르는 명칭들이 부르죠. 네, 네. 한국에서는 그 유명한 권위 있는 만화 이론가 박인하 선생님께서 칸세라는 어휘로 대체하고 싶으셔 했죠. 네, 네. 충분히 대체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거형으로 얘기하시면 여하튼 홈통, 예, 뭐 거터 뭐 이런 그냥 아 모르겠어 귀찮아 그러면 거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시는데 네. 갑자기 생각나네. 거터는 볼링에서 그 옆에 공이 빠지는 그 부분이 거터입니다. 저분이 볼링님이시죠. 네, 4번이 시간틀.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가졌던 건 챕터 4부터였고요. 네. 네, 아까 관심을 가졌다기보다 이걸 찾고 싶었어요. 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5번 선 속의 생명. 6번 보여주기와 말하기. 7번 6단계. 8번 색채에 관하여. 9번 종합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네. 좀 다르네요. 완전 예. 네. 아 그렇군요. 챕터 1이 기록을 정정하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9판은 기록을 펼쳐보면 조금 더 이쪽이 뭐랄까 직구네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정정하기라는 거는 기존 기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걸 그렇죠. 일단 전제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실제로 동의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쪽 심판 쪽이 조금 더 김낙호님께서 조금 더 아, 너무 이거 배틀로 가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챕터들 중에서 가장 사로잡혔던 챕터는
7번 챕터였습니다. 아, 그렇죠. 여섯 단계. 네, 네. 작가는 왜 창작을 하는가? 아, 네. 맞아요. 저에게는 정말 사로잡혔어요. 저의 뒤에 스탠드 같이 스콧 맥클라우드 서 있어. 오너테가 서 있었어. 뭔지 알 것 같아. 아니 맥기 선생님 어디 가시고? 맥기 선생님은 왼편에. 아 뭐야? 맥클라우드 선생님 오른편에. 아 그렇군요. 네. 그 양쌤 양혜림 선생님은 시간 틀이라는 4챕터가 좀 네. 중요하셨고요. 그게 아마 거기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만화에 대한 이론을 찾기 시작했던 게 뭐를 증명하고 싶었냐 하면 저는 사실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한테는 단순한 건데 이게 그 컨텐츠의 일반적인 데서는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데요. 컷 크기는 시간과 비례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저는 맞아요. 근데 그냥 얘기하면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는 통하는데 그게 학술적,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학문에서는 누가 그래? 라고 얘기해버리면 내가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다 찾다가 스콧 맥클라우드가 그 말을 해서 와 거봐 스콧 맥클라우드가 그랬잖아. 아 근데 이런 이유로 사실은 책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눈에 쓰다 보면 내 맞아요. 말을 대신해준 누군가를 찾게 되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있는 소중한 대목입니다. 홍 박사님께서는 어떤 챕터가 좀 저도 여섯 단계가 좋았는데 네네. 저한테 굉장히 감흥을 줬던 건 3번이에요. 홈통에 흐르는 피. 이거는 만화다. 네. 만화학자다. 네. 네. 홈통에 사실 흐르는 피. 저도 3번 챕터가 맞아요. 버금가기에 충격적이긴 했어요. 네. 충격은 3번이 제일 컸던 것 충격이지. 같아요. 충격이지. 진짜 충격적이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얘기한다고? 있는지도 몰랐어. 아니 만화는 컷을 그리고 또 컷을 그리는 게 당연하잖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 사람이 얘기하죠. 왜?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너무해 너무해. 네.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설득되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유형도 막 나눠놨잖아요. 되게 논문에 쓰기 좋아. 좋게. 네. 나는 이때 일단 만화를 언어로 정의하게 된 첫 번째 단계였어요. 만화가 언어고 뭘 전달하기 위해서 만화라는 종합체계를 내가 갖다 쓰는 거고 네. 그래서 외국어처럼 내가 맨날 쓰는 말이 거기서 나왔네요. 고아라 작가님이나 김인하 작가님처럼 만화를 모국어처럼 그리는 분이 계십니다. 아, 맞아, 맞아. 저는 맞아. 만화를 외국어 같이 배웠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여기였어. 맞아요. 저 아까 들어보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홍난지 교수님이 뭔가 처음에 1학년 때 틀림없이 다른 책도 많이 봤는데 이 책은 유난히 충격이었고 그래서 막 너무 좋다는 느낌은 아니고 뭔가 좀 찜찜하고 부담에 얹혔다고 오셨는데 그거 뭐였는지 생각났어요. 네. 제가 잘들 모르시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학의 전공이 중국어였는데요. 처음으로 중국어 원서를 봤을 때의 느낌이에요. 예. 어? 네. 아, 그러니까 원서를 읽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왜 그 니하오 막 이런 거 배우다가 네네. 이게 살아있는 언어였다는 거를 깨닫는 순간 이것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글이 있고 이 책을 나는 읽어내야 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맞아요. 걸 깨닫는 그 순간의 중압감 같은 맞아요. 예. 네,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네. 막 진짜 그쵸. 원서죠. 만화로 된 만화 원서. 나에게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네. 매트릭스의 그 녹색 글자로 떨어지는 화면을 처음 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 혹은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네. 처음으로 내가 레이스를 거꾸로 달리기 시작했을 때 네, 네. 그 트랙의 모든 장치가 보이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만화를 보고 만화를 그리고 있지만 그 만화의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눈으로 봤을 때 맞아요. 네.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너무 열심히 팔고 맞아요. 있나요? 근데 저는 3번을 네. 한때는 정말 맹신하면서 그래 이거야 막 이러다가 아 맞아 그럴 법해요. 네, 그러다가 한참이 지나고 나서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맞아. 들어서 네. 수정하고 정정하다가 와, 나중에 네. 웹툰을 연구하고자 했을 네, 때 네, 연출에 네. 관심이 생겨서 네. 웹툰 연출에 좀 이용을 해야겠다, 활용을 네. 해야겠다라고 다시 봤을 때는 네. 완전히 정정이 될 수밖에 없이 되어버리는 네. 그 네. 상황을 되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굉장히 좋은 충격을 준 대단한 책이고 이론이었다가 나중에는 내 이론에 어떤 레퍼런스가 되면서 네, 네. 정정을 하게 되는 그 경험까지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 챕터는 귀중하고 소중하고 여러분은 지금 학자의 네. 성장 과정을 듣고 그래. 계신데요. 네. 원래 학문을 처음 시작하는 병아리 같은 이제 석사들은 이거 짱이야 이 이론 너무 좋아 막 근데 그 위에 감히 자기의 뭐를 얹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 멋지고 너무 신성한 거라서 내가 어찌 감히 그 논문을 쓰면 제가 약간 저를 까는 건데 제가 처음에 논문을 썼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이 온화하게 웃으시면서 락강의 자료를 잘 요약하셨네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락강 이렇게 얘기했으니 인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다가 있어야 되는데 락강은 읽고 약간 이랬어. 막 이거 논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려던 말은 다 네. 날라가 버린 자기 입장이 없죠. 아, 그것보다도 안죠. 그거 그 수능
때 쓰는 이제 그 오답 노트죠. 아. 네, 그냥 정정을 해놨을 뿐인. 근데 이제 예, 학자가 레벨업을 막 하게 되면 정말 이럴까? 이 부분은 요즘엔 맞지 않는 걸 그러면서 막 그 위에 자기의 이름을 막 쌓아 올려요. 멋져, 멋져. 네, 네, 지금 거기까지 아마 가셨기 때문에 스콧 맥클라우드의 이 부분은 이래서. 대신에 이제 그 부분까지 막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이때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랬는데 지금은 이 부분 이렇게 변형되고 있어. 맞아요. 막 이런 얘기를 네, 살아있는 학술의 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만화의 미래를 보면서 그 작업을 많이 했네요. 아 미래는 조금 또 나가 있죠. 스콧 맥클라우드가 보고 있는 만화의 미래가 한국에서는 현재였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예, 되게 약간 흥미로웠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았어. 그쵸? 맞아 맞아. 네. 실제로 이 대학자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네.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만화의 미래에서 예측했던 수많은 것들이 한 번씩 다 시도됐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합리적인 이유로 사장됐고 맞아 도태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나서 네. 갸우했대요. 이럴 리가 없는데. 뭐, 아니 그러시면 왜 여기만 맞아요. 이렇게 미래지? 어, 어. 아, 만화의 미래에서 그 딱 내보여줬던 그 미래가 사실 그걸 우리가 봤을 때는 뭐야? 뭐 그러니까 카로 스크롤 멀티 엔딩 인터랙션 다 나왔는데 다 나왔는데 다 왜 갔어, 이제 근데. 그걸 보고 네. 스콧 맥클라우드가 약간 충격에 빠졌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건이 안 나오나 봐. 부천에 오셨을 때잖아요. 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해하고 계시죠? 저희는 지금 자체적인 내용 안 들어갔고요. 이 책에 대해서 계속 그냥 깨깨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무슨 내용이냐? 천천히 하겠습니다. 요 책은 좀 길게 다룰 것 같아가지고요. 네. 차근차근 가보죠. 오늘 1장 정도만 할까요? 예,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안 다루셨었다는, 그러니까 물론 다 녹아 들어있기는 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다룬 적이 없다는 사실에 매우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할 게 네. 없다 하다가 없긴 뭐가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남았네 이러고 지금. 그러게요. 오늘은 우리 1챕터에 대해서 간단히 수다를 떨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10분 네, 안에 될까요? 10분. 해보죠. 뭐. 해보죠. 네. 그래요. 1장 기록을 펼쳐보면 혹은 기록을 정정하기입니다. 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서머리를 좀 해주시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서머리를 하려면 사실은 딱 한마디 그 작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고요. 네네네. 그 안에서 아까 이제 이종문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듯 중간중간에 수많은 이제 오답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또 눈에 띄는 학자 이름이 하나 있네요. 제가 또 어린 병아리였던 제가 우와 새로운 이름이야 이러면서 윌 아이스너의 윌 표시를 아이스너. 해놓은 네네네. 자국이 있군요. 네. 윌 아이스너. 이 사람도 이제 만화의 학자죠. 예, 그리고 이 스콧 맥클라우드가 굉장히 네. 존경하면서 언급하는 만화가입니다. 네, 거기에 아이스너. 이제 하나를 더 얹은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이제 그 홍남지 교수님이 스콧 맥클라우드를 밟을 것이다. 뭐 여하튼 네, 그래서 이 예, 연속 예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연 연속 예술이라는 말이 뭐 의미가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요. 즉 이 챕터의 목적은 만화라는 것을 일단 정의는 좀 해놔야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네. 얘기를 진행하지 않겠니? 맞아요. 우리는 네. 무엇을 만화라고 부를까? 라는 문장입니다, 그냥. 이 한 챕터가. 네,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좀 만화, 그냥 딱딱해 보이는 폰트인데 읽다 보면 약간 어이없는, 약간 미국식 개그가 중간에 그쵸. 있는데요. 보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총 정리를 해보겠다. 만화. 명사 1번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미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의도된 순서로 병렬된 그림 및 기타 형상들 완벽한 정의인데 2번 밝고 원색적인 옷차림을 한 슈퍼 히어로들이 세계를 정복하려는 못된 악당들을 처부수는 이야기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액션으로 묘사한 것 3번 손을 맞잡고 팔짝팔짝 뛰어다니며 춤추는 귀엽고 깜찍한 토끼 생쥐와 곰돌이 4번 조국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주법 이래놓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네.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데 네. 만화답죠 재밌어요 이제까지의 만화가 억울하게 누명을 당했던 뭐 이런 씌어졌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편집도 달라요. 달라요. 그러게요. 오, 짱입니다. 저희는 1번에만 하이라이트가 돼 있고 네. 나머지는 전부 네. 다 돼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윌 아이스너라는 이 사람 앞선 어떤 작가의 개념을 가져와서 스콧 맥클라우드가 나는 이 책에서 만화를 이렇게 정의할 것이다라는 결론까지 가는 챕터입니다. 맞아요. 그걸 위해서 이거는 만화야? 그럼 저거는 만화일까? 이거 만화가 아니야? 그럼 이건 어때?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기 위해 역사를 흘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란 제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흔히 만화 얘기하면 학자들이 한동안 많이 얘기했던 동굴벽화. 지금은 라스코 동굴벽화. 맞아. 라스코 알타미라. 거기로 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트렌드는 반응이 어떻죠? 최근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만화는 대중 매체와 함께 대중과 함께 성장했다고 보기 때문에 대중 매체가 탄생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잡지 부르주아의 잡지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했을 때 예. 예, 인쇄술이 발달하고 뭐 전단지 얘기하는 이유가 네네, 그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옐로우키드는 좀 더 후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예,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윌리엄 호가스나 루돌프 뭐, 테퍼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그런 만화 근대적인 만화 형식이 가장 초반에 그러니까 칸을 나누어서 네. 그리고 글과 그림을 분리해서 이렇게 근데 그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네. 그 이전까지는 많은 매체나 많은 그 예술 콘텐츠에서 본인보다 좀 높은 존재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귀족이나 왕족이었으니까 신이나 왕 귀족들이 그 대상이 된 작품들이 많았는데 만화가 가장 그 대중화된 이유는 본인 스스로 보는 자기 독자가 주인공이 되는 것들을 가리켜야 되므로 네, 그런 식의 그 소재 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라스코 동굴벽화까지 가기는 그건 만화적인 형태 아, 네네. 만화적인 형식이라고 보고 기호화의 뿌리까지 가면 그쵸, 그걸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미술사에서도 그게 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혼동이 되어버리는데 종교의 근간도 거기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제의적인 네네. 그럼요. 제의적인 즉 동굴벽화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다. 너무 많은 것의 근원이잖아. 그건. 맞아요. 모든 맞아, 예술 활동의 근원이에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난 지구별 사람이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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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지만, 그렇다.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네요. 모두 세계인. 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역시 이 책에서는 그래서 과거에 뭐 잉카 문명, 마야 문명에서 발견되는 어떤 네. 흔적들을 보면서 네. 동굴벽화 얘기하려 그러나 싶은 느낌이 있지만 맞아요.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만화적인가를 뽑아내요. 추출합니다. 그렇죠. 동굴벽화에서도 왜 이게 만화적인가를 추출하고 그 외에 수많은 과거의 굉장히 오래전 기록에서 만화적인 것들을 추출해요. 하지만 그게 만화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와서 만화를 이렇게 정의하겠다고 근대를 거치죠.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뭐 루돌프 퇴퍼니 윌리엄 호가스니 저 이거 오르제 아 어디죠? 오르쉐 미술관 가서 네. 다 보고 아, 왔어요. 오르쉐 미술관에 있죠. 오르쉐 1층에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그래요? 맞아요. 네. 오, 대단하다 이분들. 들어가서 왼편에 네. 호가스 나오고 네. 그다음 태포가 나오는데 그 방을 쭉 돌면 이 만화의 이해 1챕터를 직접 볼 수 있어요. 맞아. 훌륭하다. 너무 좋아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네. 조각품도 있고 그렇구나. 네. 캐리커처 거기에서 그거를 네. 보면서 그리고 있었더니 네. 그때 그 오르쉐 미술관에 단체 견학을 왔던 네. 파리 제몇 대학 미술학부 학생들이 내가 그 학교 학생인 줄 알고 끝나고 나가면서 어디 가냐고 빨리 가자 쫓아갔죠. 우와. 맥주를 먹다가 대박 아, 진짜요? 맥주를 먹다가 네. 불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네. 한 명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설마 너 혹시 아니냐 해서 아니다 그래서 난 불어를 못한다. 네. 영어로 얘기를 했죠. 네. 오르쉐 미술관에서 보고 있는데 난 너희가 그래서 매우 여기에 감동해서 같이 맥주 먹으러 간 배낭 여행객인 줄 알았다. 네. 우리는 파리 제 몇 대학의 미술학부 학생들이야. 아 멋지다. 너무 웃겼어 그때. 오. 그거네요. 그 어미닭이 얘들아 이리 와 넌 뭐하니 그러고 그 오리 새끼를 데려가서 품은 그런. 그렇죠. 맞아요. 그거네. 오리 새끼였죠. 미운 오리 새끼. 뭐 좋은 않았어. 경험이네요. 네. 밉진 않았. 그래서 네. 이 챕터에서 정리한 만화의 정의, 스콧 맥클라우드의 만화의 정의를 다시 한번 뭐 읽어주세요 한번. 네, 스콧 맥클라우드가 이야기하는 만화의 정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보는 이에게 미적인 반응을 일으킬 목적으로 그림과 그 밖의 형상들을 의도한 순서로 나란히 늘어놓은 것. 그리고 이것도... 바로 다음 컷에 얘기하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의 만화는 많이 다르긴 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구판과 심판의 정의된 말의 표현이 좀 다르죠. 약간은 다른데 내용은 네. 예, 비슷하죠. 네. 과연 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딱 듣자마자 그지 그게 만화지라고 동의하기 좀 어려운 약간 어렵고 학술적일 수 있는 잘 와닿지 않는 문장으로 만화를 정의했는가? 그 이유는 이 챕터부터 쭉 따라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문장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되었구나가 되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쵸? 원래 그 논문이나 그 이론적인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정의를 그쵸. 잘 내리지 않으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네, 뭐 이건 아까 얘기하셨던 그럼 고는 뭐야 뭐 이런 게 생기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대사가 있어야만 난다 뭐 이렇게 쓰지 않은 거죠. 의도된 순서로 병렬되어야 하고요. 그렇죠. 네, 그 그림 및 기타 영상들 네, 그래야 더 많은 걸 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화 컷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네. 공중에 뿌려가지고
랜덤하게 배열된 걸 만화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렇죠. 본인의 네.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콘티를 짜서 나열한 순서가 있어야 만화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거나 미학적 반응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정보 전달의 목적이 없어도 그냥 아름답기만 한 만화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물론 네. 그것도 정보값을 갖고 있기는 그렇죠. 합니다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부 다 포괄하는 문장을 만들어낸 거죠. 맞아요. 아마 이거를 번역하실 때도 두 번역자 번역팀과 번역자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시려면 아무 말 하나 뽑아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콧 맥클라우드의 이 정의로 설명이 되냐, 발리에는 없나, 그럼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셨을 때 다 설명이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네. 귀납적으로 끝까지 가보시면 납득하게 되시는 거죠. 네. 이 정도 정의를 여기 보시면 제가 맨날 쓰는 표현이 또 나와요. 다 여기서 시작된 거야. 일단 우리는 이 허리춤에 찬 이 정의로 앞으로 얘기를 해보겠다. 맞아요. 허리춤에 네. 찬다는 표현이 13살 때 여기서 나왔군요. 아, 역시 그 중학교 때 보는 거는 정말 평생 간다니까요. 뼈와 살이 됐네요. 나의 평소 말버릇은 대부분이 여기 나오네요. 그렇네요. 이래서 어렸을 때 좋은 책을 봐야 된다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네. 것입니다. 좋은 책을 보셨어요. 만화를 봤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나 너무 오버했나 오늘? 아니에요. 네. 애정이 너무 뿜뿜했네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한동안의 마침 산책을 스콧 맥클라우드와 함께 만화의 이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1편을 들으시고 마음이 좀 동하셨다면 한 번쯤 사서 저희 마침 산책 업로드와 맞춰가면서 읽으셔도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저희가 동반자는 네네.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침 산책 오랜만에 만화의 이해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뭐 굉장히 애정에 찬 이종몽 교수님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덕내 풀풀. 네, 진짜. 그렇군요. 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보시는 분들이 어떤 이론가들이 이론을 만들 때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분이 좋아요. 맞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페이지에 정의가 나오는데 이 정의를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는지가 뒤에 다 백데이터가 붙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그냥 이론가들은 이론을 그냥 정의 내릴 때 근데 너 그렇게 생각해. 아 맞아. 그래 해봤을 때 그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네. 라는 것들을 알게 해줘서 참 좋네요. 그래요. 뭔가 책상물림이라는 생각으로 이론이란 글자를 무시하는 모든 현역의 창작자들 혹은 지망생들 혹은 재능꾼들에게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경건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매우 작지만 위대한 첫 시간이었고요. 다음 순서는 마침 산책이 아니지만 다음 마침 산책은 만화의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황급히 교수 회의를 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직업으로 산업대학 기관은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중 웹툰스쿨의 마침 산책. 오늘은 만화의 이해 시간이었습니다. 저 만화가준곰이었고요. 저는 옥나지였습니다. 양혜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